먼저 쑥갓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쑥갓은 유럽이 원산지이며 이 국화과에 딸린 두의살이 풀로 봄에 황색꽃을 피운다고 해가지고 충국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품종은 잎이 넓고 두꺼운 대엽종, 그리고 중엽종, 소엽종이 있는데요. 중엽종은 잎의 넓이가 좀 좁으며 곁가지가 많이 발생되고 내세성과 내연성이 강해서 우리나라에서 연중 재배가 되는데요. 시장에서 흔히 보는 그 쑥갓이 중엽종이고 이 노지 텃밭에서 키우기가 쉬운 것도 이 중엽종 쑥갓입니다.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중엽종을 재배해 보세요. 쑥갓은 향기가 독특해서 벌레도 그윽고 상추처럼 초보 텃밭 농부님들이 재배하기에도 아주 쉽습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생육 조건이 15도에서 20도이고 더위에도 강해서 이 좀 한여름에도 어느 정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품질이 좋은 것을 수확하려면 10도 이상의 온도가 좋고 겨울에는 설이 맞지 않도록 방한 설비를 해야 해서 텃밭에서는 겨울 재배는 어렵습니다. 토양 적응성은 높지만 이 건조에는 약해요. 그래서 유기질이 풍부하고 좀 보수력이 있는 그 사질 양토나 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알맞은 토양 산들은 pH 5.8에서 6.5 약산성 토양입니다. 지금부터는 쑥갓 재배 방법입니다. 쑥갓을 노지에서 재배할 때는 봄과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 파종 후 5일에서 7일이면 발화를 하는데요. 봄 쑥갓 파종 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 하순 사이고 수확 시기는 5월 상순에서 6월 상순입니다. 가을 파종 시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하순이고요. 수확 시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하순까지입니다. 봄 재배는 생육이 좀 빨라서 텃밭에서는 씨 뿌린 뒤 30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노지에서 이른 봄 파종 시에는 비닐 터널로 덮어서 키워야 하고 5월 이후에 파종할 때는 꽃대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텃밭에서는 서리 피해가 우려되니까 4월 초순이나 중순경부터 파종을 하세요. 밭 만들기는요. 그 모든 작물이 심을 때 그렇듯이 쑥갓도 파종 2주 전에 토양 산도 보존을 위해서 1평방미터당 코트 석회 대략 100g하고 테이프 2g 정도를 넣고 밭을 갈아 놓습니다. 파종 일주일 전에는 복합비료를 그 평방미터당 60g 정도 넣어서 밭을 만드는데요.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대부분 주말에만 시간이 있으니까 태위 대신 잘 발효된 유기질 비료를 넣으시고 일주일 전에 밭을 만드시는데 밑거름으로 복합비료만 사용하시려면 심는 당일날 뿌리고 흙과 잘 섞이도록 뒤집어서 밭을 만들고 바로 파종해도 됩니다. 보통 재배 농가에서는 이랑 폭을 1m에서 1m 20cm, 높이를 20cm 정도 이렇게 평이랑으로 만드는데요.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텃밭 사정에 맞게 만드세요. 쑥갓은 비료 흡수력이 강한 작물이지만 생육 기간이 짧으므로 비료는 전량 밑거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텃밭에서 쑥갓을 키우시려면 씨앗을 직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배 농가에서 쑥갓을 직파할 경우에는 보통 이랑 폭 100에서 120cm, 줄간격 30에서 40cm 간격으로 세 줄로 줄뿌림을 하는데요. 씨앗을 뿌린 다음에 흙은 한 0.5cm 이하로 얕게 덮어주고 발화율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흙이 젖도록 관수를 골고루 하고 땅 온도를 한 20도 정도로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텃밭에서는 공간도 부족하니까 10에서 20cm 간격으로 줄뿌림하시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려면 3줄 정도 재배를 해야 좋습니다. 많은 양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면 상추 심는 곳, 이 가장자리에 빙 둘러서 심어도 좋아요. 상추도 작물 보호제를 하지 않아도 먹는 작물이고 쑥갓도 굳이 작물 보호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줄뿌림하는 것이 흙뿌림하는 것보다 좀 잡초 관리하기가 편해요. 분잎이 2장에서 3장 정도 되면은 폭이 간격을 한 3, 4cm 정도 남기고
1차로 섞어가지고 다시 분잎이 한 7, 8매 정도 되면은 포기 간격을 한 10cm 정도 되도록 이 2차 소금 작업을 하는데요. 텃밭에서는 너무 배게 심어졌으면은 적당히 섞어서 드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키우시고 건조에는 약하므로 물을 좀잘 주면은 됩니다. 숯갓은 웃구름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은 밑구름이 좀 부족했거나 생육 후기에 초세가 약해지면 웃구름으로 요소나 복합 비료를 평방미터당 한 40에서 50g 정도 이 정도를 물에 타서 관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숯갓은 병충해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습기가 많으면 탄저병이 발생되고 가뭄이 계속되고 건조하면 녹균병이 발생하는데요. 수분 관리에는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숯갓은 벌레가 그안 오지만은 아메리카 잎 굴파리가 그입 속으로 들어가서 갉아먹으면서 입에 하얀 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멕틴이라는 작물 보조로 예방 방제가 되지만 자가 소비 목적인 텃밭에서는 굳이 작물 보호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확 시기는 숯갓은 파종하고 30일 정도 지나서 줄기가 이제 한 15cm, 20cm 자라면 수확을 합니다. 수확할 때는 아래쪽에 한 3마디 정도 남기는데요. 입으로는 3매에서 4매 정도를 남기고 잘라서 1차 수확을 하고요. 수확하고 이제 겨까지 측지가 나와서 또 20cm 자라면은 또 2차 수확을 하는데요. 텃밭에서는 판매할 것이 아니니까 적당히 자라면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수확하세요. 2차 수확이 끝나고 3차 수확은 뿌리가 노화되고 갯가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은 텃밭에서는 계속 수확하면 됩니다. 숯갓은 꽃대가 좀 빨리 올라오고 꽃대가 나오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질겨지는데요. 그래서 순질이기를 하면서 수확을 해야 이연하고 부드러운 숯갓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순질이기를 하면 또 곁가지가 계속 나와요. 상품성은 좀 떨어지지만은 우리 텃밭에서는 계속 잘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올리는 영상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